안녕하세요. 저는 망기예요. 오늘은 주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자! 한국에서는 음력 8월 15일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은 설날과 함께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추수를 하기 전에 농사에 종려고비를 남겼을 때 미리 곡식을 걷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봉연 기원하는 것이 추석의 본 의미예요. 추석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이에요. 송편에 얽힌 속소도 있어요. 저녁에 송편을 예쁘게 비치면 좋은 신랑을 만나고, 임신부가 송편을 예쁘게 비치면 딸을 낳아요. 추석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고향이나 부모님 댁에 가서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내요. 추석 아침에는 한복을 입고 햅쌀로 비친 송편과 여러 가지 햇과일 등 음식들을 장만하여 추수를 감사하는 자례를 지내고 송년을 가요. 또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전통 놀이도 놀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요. 여기까지 추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잘 보내세요. 안녕.